목소리 크게 별로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목이 좀 썩어 있어서. 자, 첫 번째 18번부터 같이 이야기합시다.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다른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18번 문제는 한번 읽어봅시다. We thank you. 우리는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뭐한 것에 대해서, for agreeing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어. 우리 또 agree라는 표현을 반드시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형태죠. 연주하는 것을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누구를 위해서? 나의 딸의 결혼식에 대해서. 9월 17일에 있는. 자, 불행히도 그녀의 약혼자입니다. fiancé란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군대에 있는 그녀의 약혼자는 has received, 받았습니다. 하나의 명령을 받았어. 어떤 명령이냐면, which make this date impossible. 이 날짜를 불가능하게 만들다라는 오형식 동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의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 이 자리에 ly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for the 2 weeks, 2주 앞으로, 며칠? 9월 3일로. 키 센텐스가 나와 있네요. 바로 Would it be possible? 가능할까요? 라는 가주어 나와 있어. 누가? 네가. 의미상의 주어가 to accommodate, 진주어하는 것은. accommodate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이동하다, 뭐 수정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날 대신에. All the other aspects of our agreement, 우리의 약속의 모든 다른 측면은 남아 있을 거야. 같게. We would be most grateful. 우리는 최고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변화를 뭐 대응해 줄수 있으면. 그리고 나는 정말로 바랍니다. 보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그 뭐가 감동이라는 것이 그 뭐의 감동이겠니? 엘레강스 하면 우아함의 감동이 더해지는 것을. 얘들아, see라는 지각동사가 나와 있고, touch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이 감동이 더하는 거니 더해지는 거니. 그러니까 PP 형태 added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나의 딸의 결혼식에. Will you be gracing us? 당신은 우리를 뭐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빛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참석으로. 만약에 당신이 그럴 수 없다면 제발 알려주십시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가능한 한 빠르게 알려주십시오. So that이라는 표현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으로 바로 갈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바로 넘어갈게요. 자, 글쓴이의 필자의 주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주장도 어렵지 않게 2학년 문제치고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As with memorizing anything 이라는 표현. 자,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The simple method, 간단한 방법입니다. 뭐? 자, 이 반복의 가장 원칙이지, 반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단순 방법법이라는 것은 도와줄 것입니다. 뭐할 때? 이름을 기억할 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왔어. 뭐할 때더라?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 단순 반복법이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이 글의 주장이었단 말이야. A powerful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이 원칙에 가장 강력한 적용은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In conversation, 대화에서란 뜻이죠. In this case, 이 경우에 당신은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Tom, it's nice to meet you, Tom. 이렇게요. 반복을 하는 거지. Saying this short phrase repeats the word twice aloud. 이 짧은 어구를 반발하는 것은 반복한다. 그 단어를 두번 크게. 그래서 어떤 것을 크게 말하는 것은 만들지요. 뭘 만드냐면 a more powerful memory, 더 힘찬, 더 강한 기억을. 단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The choice,
선택인데요. 그 단어를 말하는 선택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mouthing it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hearing 듣는 거지, 그치? 네 스스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은 makes up a series of small events. makes up이라는 표현은 뭐 만들다, 만들어냅니다. 일련의 작은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뭐를 증가시키는? 기억을 증가시키는. 훨씬 더. 만약에 네가 그것을 네 마음속에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이라고 나와 있죠. Counting to repeat the name throughout conversation. 이 대화 동안에 그 이름을 반복하는 것을 continuing, 계속하는 것은 will further cement it. cement라는 표현은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네 기억에서. 그러니까 say it. 말하세요, 그것을 whenever you have the opportunity. 당신이 기회를 가질 때면 언제든지 그것을 할수 있는 자연스럽게 됐어요. 변형 문제 몇개 봅시다. 첫 번째, 이 문장 있죠. Saying this short phrase repeats the word twice aloud. 이 문장을 우리는 우리 하나의 또 삽입 문장으로도 충분히 뺄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increase memorization 이라는 표현 보일 겁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의 빈칸 추론 문제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요. 아주 쉽게 갑시다.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뭐를? 이름들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것이었니, 얘들아?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기. 어디에서? 대화 내에서 맞습니까? 대화 내에서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기. 이게 이름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네. 자, 20번 넘어갈게요. 글의 분위기입니다. 자, 루카스라는 친구가 해군에 입대했을 때 그의 임무 기지, 근무 기지는 파나마 시티 비치 근처에 있었나 보죠. 자, 어느 날 그의 친구 줄리아란 친구가 있었나 봐. 그의 친구는 줄리아란 친구는 결정했어. 뭐 하기로? 수영에 나가기로. 어디를 넘어서? 샌드바이라는 표현은 모래톱이란 뜻이야. 모래톱까지 약 비치에서 150야드 떨어진. 그가 보았을 때이 보다라는 표현은 사역 지각동사죠. 줄리아가 수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감정이냐면 things might not go well for her. 그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라는 그런 감정이었어. 그래서 그는 그녀를 쫓아서 수영을 하기로 결심을 했네. 뒤쫓아가는 거지. The current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해류란 뜻입니다. 해류. 해류라는 것이 강했어, 그날. 물살이 좀 셌다라는 뜻이겠지. 그녀는 made it about 70 yards before there was a trouble 하고 나와 있죠. 그녀는 해냈어. 한 70야드까지는 해냈어, 그녀가.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겠지. 자, 감사하게도 그는 곧 잡을 수 있었나 보죠. 그 줄리아를 따라잡을 수 있었나 봐.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줄리아야? 물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리아였나 보죠. Every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란 뜻입니다. 그가 가까이 갈 때마다 충분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close enough to 동사 원형 보이시죠? 이거는 어순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정도 됐어요. 자, 그녀는 pulled him under 그를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라는 거지. 루카스는 tried ing 해봤습니다라는 거야. 투부정사 나오지 마세요. reason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설득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한번 해봤어. 하지만 그녀는 그를 들을 수 없겠지. 당연히 너무나 급박하잖아. 마침내 그는 let 사역동사 목적어 지치게 하도록.
자, 놔뒀습니다. 그녀가 지치게 하도록 그녀 스스로 어떤 지점까지 그녀가 너무 피곤한 지점까지 그래서 그녀가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는 상 떠올라서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요. 루카스는 had to 뭐 해야 됐어? 그녀를 피피 되게 해야 했지. 맞습니까? To help her 그녀를 돕기 위해서 물에 가라앉도록 놔둬야 했단 말이야. 그녀가 완전히 지쳤을 때 그는 그녀를 붙잡고자 노력했다. 얘들아, 그래 분위기 어떠니? 완전 긴박하지 않냐? 긴장되고. 정답 3번으로 바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순서만 한번 빨리 볼게요. When부터 첫 번째 그냥 beach까지 먼저 가고요. One day라는 말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네, after her 여기까지 갈게요. The current라는 표현부터 좀 멀리 갈게요. Finally 앞에 him까지 한번 가고요. Finally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순서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글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 자, How can we access?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영양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해. 뭘 가지고? With less impact. 영향을 덜 끼치고 환경에. 그쵸?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환경에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덜 끼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야, 지금. 됐어요?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of agriculture 하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is 바로 어떤 것이다? Livestock이다. 가축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이려고 우리는 농업도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치? 자, 전 세계적으로 beef cattle 하고 나와 있는데요. 뭐 유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고기 만드는 그 소, 그리고 milk cattle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젖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 있어. In terms of라는 표현은 뭐뭐의 면에서란 뜻이죠. 어떤 면에서? Greenhouse gas 배출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are responsible for 원래 responsible for이라는 표현이 뭐뭐의 책임을 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차지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약 41%를 차지합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그리고 전체적인 총 세계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의 20%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에 영향을 끼쳐온 하나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거야, 지금은. 알았어? The atmospheric increases in GHG is caused by 여기 동사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잘 봐. 여기까지야. 자, 여기 첫 번째 봐볼까? 대기의 증가겠지. 그치? 어디에서? GHGE 이산 뭐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의 증가야. 근데 뭐에 의해서 야기되는? 운송에 의해서. 그리고 land clearance라는 표현은 경작 개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탄의 배출, 그리고 grain cultivation 그뭐 곡식을 만드는 그치 경작이겠습니다. 뭐와 관련된 livestock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곡식에 대한 경작에 의해서 야기되는 이런 증가는 are 됐어요? 동사 주어는 아까 나와 있던 increases라는 복수 주어 증가들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동사 are이라고 썼겠지. 주요한 원천입니다. 이끄는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증가에 있는 Global Temperature. 뭐의 증가야? 지구의 기온의 상승에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라고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현 상황에 대한 제시밖에 안 돼. 중요하지 않았던 문장이라고. In contrast to,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라는 뜻이지. 전통적인 가축과 대조적으로 insects, 뭡니까? 곤충입니다. 벌레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곤충이죠. 근데 뭐로서의 mini livestock, 작은 가축으로서의 곤충은 낮은 GHGE 방출자이고요. 사용합니다. 적은 땅을 사용하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뭐라기보다는 경작된 곡식보다는. 그리고 can be farmed, 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든. 그러므로 가능하게 잠재적으로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GHGE를 뭐로 예약이 된긴 거리의 수송으로부터, 운송으로부터 예약이 된 GHGE를 막으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증가시킨다면 곤충의 소비를, 그리고 감소시킨다면 육류의 소비를 전 세계적으로. Global warming potential of food system, 이 식량 체계에 이 세계적인 따뜻한 온난화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뭐 아주 쉽게 가보자 얘들아. 식량 체계를 지금까지는 뭐에? 육류 소비에 집중을 했지만 그 육류 소비는 아까 이야기했던 GHGE 이것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물은 곤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곤충 먹어라, 메뚜기 먹어라, 이런 거지. 그치?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곤충을 많이 섭취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밀웜이라고 하나요? 그뭐 다른 먹이로 쓰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소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어디 가셔가지고 메뚜기라도 잡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요. 아, 내가 아무리 말해놓고도 어이가 없다, 그치? 여기까지 한번 잡을게요. 그리고 atmospheric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 temperature까지 잡을게요. 그 다음에 in contrast to라는 말부터 transportation까지 보고요. if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문장으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필자의 주장을 우리가 굳이 한글로 한번 써보자 이거야. 이 필자의 주장은 뭐를? 식량 체계를 뭐보다? 육류 소비보다 뭐로? 곤충의 소비로 늘려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 혼자 이해할게요. 대답이 없네요. 항상 외롭습니다. 혼자서 수업하는 것 같고, 벽 보고 수업하는 것 같고. 아휴, 이러다 나이 먹고 죽겠지. 늘려야 한다. 늘려야 한다 아니고 늘려야 한다. 미안해. 한글도 잘 못해요. 자, 22번입니다. Do you have trouble? 당신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Locating 하는데, 찾는데. 당신의 컴퓨터 스크린을. Amid라는 표현은 여러분 뭐뭐 중에란 뜻입니다. 정글 한가운데서 뭐에? 오래된 커피잔과 흩어져 있는 서류들 사이에. 맞아? 책상들 보시면 대부분의 성격 드러나잖아, 그치? 혹은 너의 직장의 공간은 미니멀리스트의 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미니멀리스트라는 표현은 아주 간소화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치? 깔끔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가면 될것 같아요. Whether you're neat or messy, 당신이 neat라는 표현은 단정한, 정돈된 이란 뜻이죠. 혹은 messy 하면 여러분 축구선수 아니에요?
messy라는 표현 지저분한이란 뜻입니다. 안지훈처럼 지저분하든지 간에 당신의 직장 공간이라는 것은 아마 드러낼 것입니다.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따 집에 가셔가지고 집 책상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책상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니? 혹시 책상이 없니? 있어 없어? 없어 책상이 집에? 에브리 오피스 워커라고 나와있죠. 모든 직장 근무자들입니다. 이 근무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유형을. 그들이 유지하는 책상의 특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여러분 교무실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선생님들의 성격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 더러워요. 엉망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는 보여줍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너의 책상의 상태는 아마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네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뭐부터? From the idea, 생각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disorderly environments produce creativity. 어떤 생각이냐면, 이 무질서한 환경이라는 것이 뭐 창의성을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부터 어떤 생각까지 너무 많은 지저분함은 방해할 수 있다 집중을 이라는 이 생각까지 됐어요? 자, deliberately or not,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끊임없이 making statements, make statements라는 표현은 여러분 쉽게 말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술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뭘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표현, 뭐의 표현? 책상의 표현을 통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Physical spaces. 뭘 포함해서? 우리의 회사의 책상을 포함한 이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접속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구체화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행동들의 구체화라는 표현이란.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 자체는 뭐냐면, 이 말이야. The state of your desk. 얘가 이 글의 전체적인 하나의 빈칸 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순서 한 번만 나누고 넘어갈게요. 두부터 어디까지냐면, 첫 번째 문장까지만 갈게요. 어디에? 여기, papers까지요. or이라는 표현부터, They keep까지 한번 볼 거고요. And a number of 여기서부터 focus까지 갈 거고요. deliberately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총네 단락으로 나누시면 아주 쉽게 글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예, 숫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숫자는 발명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묘사하도록. 뭐를? 정확한 양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 개의 이빨, 7일, 12마리의 염소들. 됐죠? 그러나라는 연결어는 나와 있어요. 연결어가 지금 이 문장에 딱두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라는 표현 나와 있고, 그 다다음 문장에 보면, for example, 이 정도까지만 연결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양이 클때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We approximate. approximate라는 말은 동사 형태로 씁니다. 어림잡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어림잡습니다. 사용하면서 뭐를? round number. 어림수라고 이야기하죠. 어림수를 사용하면서 뭐로써? as a place mark. 표시어로서. 그것은 더 쉽고 더욱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접속사라고 이야기할 때, 야, 100명의 사람들이 마켓에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0명의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의미하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접속사라고 우주는 137억 년, 맞니?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137억을 의미하진 않는 거지. 우리는 의미한다, give or take a few, 뭐 더하거나 빼는 거지. 몇백 년 정도를 쉽게. 큰 숫자들은 이해됩니다. 어림잡아서. 그리고 작은 숫자는 이해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두 개의 체계라는 것은 쉽지 않게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지. 불확실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it is clear, 가주어, 진주어, to say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한 터무니없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년에 우주는 137억 그리고 한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어림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137억 년으로 남아 있을 거야. 우리 생의 나머지 동안에는. 그치? 그래서 순서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순서 numbers부터 어디까지냐면 첫 번째 문장 goat까지 먼저 볼 거고요. when quantities 여기서부터 convenient까지 한번 볼게요. When we say, for example, 여기서부터요, 100, big numbers 앞에까지 볼 거고요. big numbers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r example이라는 요 문장이 있었죠. When we say, for example,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there까지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장 있죠. 충분한 삽입 문장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7번인데요. 27번은 딱한 문장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이 this group이라고 나와 있죠. 이 그룹은 해가지고 details까지 나와 있는 요 문장만 하나 삽입으로 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글이었습니다. 요건 해설 안 할게요, 여러분. 자, 28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어법상 어색한 내용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8번도 마찬가지고 29번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텐데 2018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2017년 문제 그 다음에 고 1, 2, 3을 막론하고 어법 문제하고 어휘 문제는 사실 어법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하지만 글의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야. 특히 28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Cutting cost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용 절감이란 뜻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수익성이라는 것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only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라는 거야. 됐어? 다시 수익성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뭐였다? 비용 절감. 이것은 한계가 있다. 맞습니까? 자, 만약에 제조업자가 비용을 절감한단 말이야. 너무 많이 절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품의 질에 해를 끼친다면 그렇다면 증가된 수익성은 will be short-lived, 단기성일 것이다. 맞습니까? 품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살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매출은 당연히 또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better approach. 아,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나오네요. 더 나은 접근법은 뭐 하는 것이다? 나와 있네요. To improve productivity. 뭐 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빈칸이나 또는 주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can get more production, 더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다면 같은 숫자의 직원을 가지고, 맞아? 그렇다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tapping into,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 공짜인 돈을. 맞아요?
그들은 더 많은 물건을 얻을 거예요. 판매할. 그리고 the price of each products. 그 각각의 물건의 가격은 first 떨어질 겁니다. 그쵸? As long as the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 needed for productivity improvements,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이 기계나 이 직원 훈련은 값이 덜 나간단 말이야. 뭐보다? 생산성의 뭐보다? 생산성 증가의 가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한 됐어요? As long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한 됐어요? 생각해봐. 직원을 뭐 훈련시킨다든지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러한 비용이 생산성의 증진. 이것보다 비용이 혹시 덜 드는 한. 맞아? It is an easy investment. 그것은 쉬운 투자이다. 누가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낼 수 있는 쉬운 투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산성 증가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경제에게도 중요합니다. 뭐만큼 그들이 중요한 것만큼 누구에게? 개인 사업에게. 뭐하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개인 사업에게 중요한 만큼. 됐어요? 대동사 are 쓰셔야 됩니다. 생산성 증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진시킵니다. 모두의 삶의 기준을 올리고요. 그리고 좋은 지표입니다. 건강한 경제의 지표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게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였고요. 볼게요. 빙 순서, cutting부터 short-lived까지, a better approach, 여기서부터 first까지 한번 볼 거고요. as long as, 여기서부터 make까지 볼 겁니다. productivity improvements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빈칸 문제 한번 던져놓고, 그리고 이 글의 주제 정도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appropriate way, 적절한 방법입니다. 뭐하는? for improving 하는 뭐를? profitability, 아까 이야기했던 수익성을 이라고 나와 있죠. 수익성 어딨냐? 나왜안 보이니? profitability, 생산성을 증가하는 데 적절한 방법. 즉 어떤 거였다? 여기 나와 있는 그쵸?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적절한 방법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29번 볼게요. 네, 일어나서 들으셔도 되고요.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요. 잠자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수업은 저 혼자 하니까요. 29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물도 드세요. 편하게 드십시오. 술만 안 드시면 돼요. 술하고 담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 예, 책상 쓰십시오. 뭐 의자, 제가 앉을 의자만 안 뺐으면 되죠. 다 괜찮습니다. 일어선 거야? 어, 알았어. 자, 29번 가도 됩니까? 네, 갈게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요. The overabundance of options. 선택 항목의 과잉입니다. 과일 아니고 과잉이요. 오늘날의 시장에서 선택 항목의 과잉. 말 더럽게 어렵죠. 아, 네가 오늘 시장에서 살 물건들 너무 많잖아. 아니, 아닌 말로 여기 나와 있는 지훈이 거 뭐냐? 이거 바틀 하나 사고 싶단 말이야. 바틀 하나 사고 싶은데 시장에는 바틀이 너무 많아.
13,760개의 배터리 있다고 쳐봐. 이거 어떻게 선택할 거야? 선택 못 하겠지. 그것은 준다. 당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당연하겠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어볼까? 얘들아, 전 세계에 배터리 하나밖에 없다고 쳐봐. 그것만 사야 되는 거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자, 연결을 하지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을 두개 나와 있어요. 하지만이라는 however 나와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yet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there may be a price. 뭐가 있을 수도 있다. 대가가 있을 수도 있다. 지불해야 할 뭐의 관점에서? 행복의 관점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이 DM, David Myers, 그리고 로버트 레인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이러한 선택은 만든답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답니다. Depressed라는 표현 보이시죠? 연구자들은 이 연구 내용이 나옵니다. 주었습니다. 몇몇 쇼퍼들에게 24개의 잼의 선택권을 주었어, 맞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지 6가지만 주었습니다. Those who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더 적은 선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행복했나 봐, 맛보는데. 아, 더 놀랍게, 훨씬 더 놀랍게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구매했어, 잼의 31%를. 오케이? 잼의 31% 하면 이상하구나. 잼을 31% 구매했다. 반면에 더 넓은 범위의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구매했습니다. 이 잼을 3%. 맞아요? 이것에 대한 아이러니한 것은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항상 말한다고, 뭐라고, tha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이 더 많은 선택을 원한다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the more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더비더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서술형 문제로도 한 번씩 써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더 많은 선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더 어떻게 된다? 안도하겠니? 아니야, 안도하지 않게 되겠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해하고 더 많이 산다며. 그치? 그래서 save less strong owner, 사리에 밝은, 이익을 잘 취하는 이란 뜻이야. 돈 버는데 머리가 비상한 이러한 식당 주인들은 더 적은 선택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말 맛집 가보면 거기서 판매하는 뭐 메뉴는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맨날 백종원이 골목 식당 하면서 메뉴 줄이라고 막 그러잖아, 계속. 골목 식당 보니? 그래, 나 혼자 얘기할게. 자, 이것은 허락합니다. 커스터머들이 느끼도록, 더욱더 안도하게 느끼도록, 뭐 하면서? 프롬팅 하면서. 프롬팅이라는 표현이 촉진시키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더 쉽게, 그리고 남기도록 더 만족스럽게,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죠. 네, 순서 한번 볼게요. The overabundance를 여기서부터 happiness까지 한번 볼 거고요. According to부터 tasting까지 한번 먼저 볼 겁니다. 왜난 tasting이 안 보이지? 네, 여기 있습니다. Even more surprising 여기서부터요. choices까지 한번 볼게요. 어딨니? 왜나또 choices가 안 보이니? 네. 그리고 yet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볼 거고요. 안 끝났습니다. The ironic thing about this 이 문장 있죠? 삽입 문장으로도 충분히 뺄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목 한번만 볼게요. 제목은 The Downside 뭐에? Of many choices. 뭐라고 쓴 거야 지금? 많은 선택들의 뭐 단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지층 추론 문제여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만 넘어가십시다. 전안 읽을 거예요. 그리고 순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up까지 한번 볼 거고요. A few hours 여기서부터 quietly 보입니까? 안 보이네. 나는 왜 진짜 안 보이냐? 어딨냐? 여기네요. No answer 여기서부터요. Sleepily 여기까지요. Bill's gone 여기서부터 끝까지 볼 건데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는 실제로 이거 시험 나오면 진짜 개 별로야. 근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방금 이 필자 누가 나와 있냐면 존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거든. 존의 심경 고르는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심경은 우려하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타임 하고 좀 이따가 31번부터 진행합시다.